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 바로 저평가입니다. 제일 기획이네요. 자,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습니다. 견고한 이익 성장에도 주가가 아래에 놓여 있어서 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그런 분석인데요. 국내를 포함해서 뭐 유럽, 북미, 중국 등 전 지역에서 고른 성장, 또 삼성전자의 디지털 마케팅 대행 영역 확대에 따라서 양질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. 이 제일 기획의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. 네, 뉴스 키워드로 저평가가 나왔네요. 네, 그렇죠. 지금 예. 시장에서 조금 이 시장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평가에 대한 이제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투자하시기에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이제 키워드에서 나왔다시피 실적 부분들은 아무래도 광고 쪽이 좀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예. 있었고 이제 코로나19가 발생됐었던 그 초반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좀 이제 경제 활성화가 다시 나타나면서 많은 부분들 좀 회복이 됐거든요. 예. 게다가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삼성향 매출이 굉장히 좀 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대비해서 주가의 움직임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전 지역에서 좀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단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고정적인 매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따른 이런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최근에 또 수요에 대한 회복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광고 시장도 좀 활황을 띨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대표적으로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노션 같은 이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북미 지역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접촉하고 있는 대체 영역 자체가 좀 적은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그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이 대체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서서도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 같은 이제 일회성 비용 때문에 조금은 컨센서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컨센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려울 때 눌렸을 때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 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디지털 광고에 대한 이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메타버스 관련된 뭐 지분 획득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도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엮이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또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증권사에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적으로 내비치는 것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이제 흥국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, 뭐 DB금융투자 등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가가 33,000원에서 35,000원 사이인데 현재 주가가 22,000원대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됐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, 그리고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